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CNN 선정, 한국에 머물면 한 번쯤 꼭 먹어봐야 할 음식 탑 20.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0위, 순대. 생긴 건 소세지지만 맛과 향은 전통 한국식으로 번데기와 함께 외국인이 가장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 중 하나. 19위, 짬뽕. 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만 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양파와 고추기름의 조합. 18위, 해물파전. 한국의 피자로 불리는 파전은 해물이 들어가면 맛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17위, 감자탕. 늦은 밤 야식으로 먹기도 하는 감자탕은 한국인의 오랜 친구. 16위, 된장찌개. 김치, 순두부와 함께 한국의 대표 3대찌개인 된장찌개. 15위, 김밥. 밥 먹을 시간 없을 때, 라면이나 라볶이 먹을 때 아주 간단히 섭취 가능한 김밥. 14위, 비빔밥. 김치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꼽히는 비빔밥. 아름다운 한국 요리 백선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1위에 올랐습니다. 13위, 삼계탕. 몸에 좋은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든든한 보양식으로 알아주는 음식. 12위, 곱창. 소주를 마실 때 최적의 안주인 곱창은 요즘은 와인과 즐기는 것도 많아지는 추세. 11위, 떡볶이.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이자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 외국인들에겐 매운맛 때문에 호불호가 다소 갈리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10위, 간장게장. 밥도둑으로 알려진 간장게장은 외국인들에게 부담스러운 향과 맛일 수 있지만 그 맛을 제대로 알게 되면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9위, 부대찌개.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부대찌개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 중 하나. 8위, 김치찌개. 찌개에서부터 탕, 국, 그리고 볶음밥에도 애용되는 김치. 그 중에 김치찌개는 한국의 소울푸드. 7위, 라면. 한국의 라면은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사랑받는 음식. 6위, 치맥. 따로 먹어도 충분한 맛을 보여주지만 둘의 조화는 굉장한 궁합임을 느낄 수 있음. 5위, 짜장면.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늘 생각나는 한국인들의 대표 메뉴. 4위, 삼겹살.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한식을 먹지 못할 때 마음속으로 만드는 위시리스트 1번. 3위, 순두부찌개. 매콤하고 담백한 국물이 매력적이며 다양한 재료들을 첨가해 나만의 레시피 이용 가능. 2위, 김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 하면 단연 김치입니다. 1위, 해장국. 서울을 대표하는 50가지 아이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장국.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다음날 없으면 안 되는 필수인 음식. 외국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한국 음식은 맛도 있는데 대부분 건강하다고. 근데 지금 보면은 물론 뭐 밀가루도 섞여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건강한 음식들이라 괜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배가 고파지네. 맞아. 다 맛있는 거야. 오늘은 CNN이 선정한 한국에 머물 때 꼭 먹어봐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